네, 안녕하십니까. 피싱모터스 구독자 여러분, 피싱모터스 이대광 대리입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대형 세단은 이제 K7, 더뉴 K7 차량인데, 해당 차량은 지금 현재까지도 나와 있는 옵션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정말 가성비로 똘똘 뭉친 아주 관리 잘 되어 있는 깔끔한 차량이니까 오늘의 영상 집중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당 차량은 저도 구매하고 싶을 정도로 많은 옵션들, 그리고 정말 깨끗한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정말 구독자분들에게 강력 추천드리는 차량입니다. 자, 해당 차량 기아의 더뉴 K7 2.4 GDI 프레스티지 등급에 해당이 되어 있습니다. 2.4 하면 거의 이제 풀옵션이라고 하면 뭐 통풍시트, 뭐 썬루프, 뭐 요 정도 이제 들어가 있는데, 해당 차량은 자율주행, 반자율주행부터 어라운드뷰, 거기다가 내부 시트도 베이지 시트로 굉장히 이쁜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고, 계기판조차도 상위 트림인 슈퍼비전 계기판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제가 영상으로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바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면부 컬러는 시그니처 색상인 검정 색깔 컬러로 해당이 되어 있고요. 성능 기록부를 보게 되면 운전석이랑 조수석 휀단은 이제 교환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조수석 2열도어까지만 이제 외판적인 부분만 교환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능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앞쪽에 데이라이트와 함께 멋스러운 HID 헤드램프도 들어가게 됩니다. 자, 추가적으로 전방 감지기가 또 포함이 되어 있고, 전방 감지기 뒷부분에는 이렇게 반사판이 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전방 카메라 그리고 반사판까지 들어가 있다는 거는 안쪽에 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과 어라운드 뷰 기능이 들어가 있다는 거고, 와, 옵션적인 부분 시공비만 해도 거의 지금 4,500만원대를 넘기는 그 정도의 옵션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전방 감지기 포함이 되어 있고요. 계속해서 앞타이어 트레드 한 30%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휠 컨디션은 다소 아쉽게도 끝쪽에 살짝의 주차 스크래치는 존재를 하고 있지만, 휠 바디나 안쪽의 디스크 상태 굉장히 깨끗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사이드 미러 리피터 잘 들어가 있고, 미러 하단부에는 또 카메라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라운드 뷰 장착 모델이기 때문에 미러 하단부에 이렇게 카메라 들어가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 또 추가적으로 축후방 감지기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정말 요즘에도 보기 힘든 옵션들 다 꽉꽉 채워져 있으니까 오늘의 영상 계속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앞쪽부터 뒤쪽까지 외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관 컨디션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제 2열 도어가 교환이 됐는데, 교환된 부분 단차나거나 색상 변동 전혀 눈에 띄지 않고 있습니다. 썬팅지도 비싼 썬팅지를 또 시공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고, 또 썬팅지 보증서까지 있기 때문에 10년 동안 썬팅지 뜬 부분 무상 보증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따가 실내에서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뒷타이어 트레드 60% 정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휠 컨디션도 살짝의 스크래치만 있고, 전체적인 밸런스들 굉장히 깔끔한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후면부 쪽으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후면부 쪽에는 후방 감지기 카메라는 기본 옵션으로 달려 있는 거고, 전 차주분께서 기아 마크를 좀 싫어하셨나 봅니다. 이렇게 스티치로 기아 엠블럼을 지워 놓으셨어요. 네, 이렇게 카본 스티치로 이렇게 엠블럼은 지워져 있습니다. 자, 해당 차량 트렁크 공간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 내부 찢어짐 오염 전혀 없고요. 안쪽 한번 열어보면 스페어 타이어 치공구 들어가 있으며, 안쪽에 부식이나 침수 흔적 전혀 없는 깨끗한 모습을 영상으로 확인하고 계십니다. 자, 계속해서 운전석 쪽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쪽부터 앞쪽까지. 자, 운전석 쪽도 크게 눈에 띄는 부분 없고요. 야, 정말 2.4면 이제 3.0보다 주류비 면에서도 저렴하고, 그리고 세금적인 부분도 더 저렴한데, 옵션은 3.0보다 더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제 바로 실내 들어갈 건데 실내에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이렇게 2열도 오픈했습니다. 기존의 검정 시트보다 조금 더 고급진 베이지 톤의 이제 가죽이 들어가 있고, 2열 시트 공간 정말 좋습니다. 야, 이 차 정말 사가시면 뭐 부모님들이나 지인분들이 와, 차 왜 이렇게 고급스러운 차 샀어? 라고 들으실 만큼 굉장히 깔끔하고 멋스러운 차량인 것 같습니다. 자, 팔걸이 쪽에 고급 차량들만 들어간다는 오디오 컨트롤러와 2열 열선 시트 구비가 되어 있고, 팔걸이 안쪽에 12V 시거잭 들어가 있기 때문에 또 충전하시기도 용이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앞쪽에 공조기와 함께 바닥 쪽 순정 매트 들어가고, 도어 트림 쪽 보여주시면 도어 트림 쪽도 베이지 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리도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베이지 톤 요 도어 트림 발로 살짝만 차도 기스나기 마련인데 아주 깨끗한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위쪽에 또 실내 등도 백색 등으로 바꿔놔서
또 이렇게 화사한 실내를 보실 수가 있고 천장에 오염 전혀 없고 담배 냄새 전혀 없습니다. 아주 깨끗한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는 차량이고 1열로 넘어가서 옵션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이렇게 더뉴 K7 차량에 탑승을 했습니다. 자, 차량키는 기아의 스마트키 한 개 구비가 되어 있고 버튼 시동 이렇게 눌러주시면 네, 메모리 시트 작동과 함께 이렇게 슈퍼비전 계기판 넓은 디스플레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 이제 소렌토 보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요거 소렌토에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네, 120만원 정도 투자하셔서 업그레이드 시켜야 요 계기판 들어갑니다. 하지만 해당 차량은 네, 이 계기판이 들어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고 자 계속해서 엔진 성능을 한번 보게 되면 RPM 대역대 굉장히 좋죠. 굉장히 좋은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 해당 차량 실키로수도 굉장히 좋습니다. 98,715km 운영한 9만 km대에 아주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자 계속해서 버튼들이 많기 때문에 빠르게 좀 설명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에 핸즈프리 들어가고요. 우측에 트립 조절 버튼과 함께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좌측 뒤편엔 버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측후방 감지 버튼, 차선 이탈 버튼, 그리고 VDC 차체 제어 버튼, 그리고 감지 버튼 이렇게 구비가 되어 있고요. 손잡이 부분 쪽에는 메모리 시트 기능까지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계속해서 전동잡이 사이드미러 작동 상태 아주 좋고요. 1열은 네, 오토 윈도우가 들어가 있으면 2열 윈도우도 작동 상태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운전석, 조수석 모두 전동 시트 포함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 자 상단부부터 하이패스 룸미러 들어가고요. 2채널 LCD 블랙박스 들어갑니다. 대시보드 위쪽도 네, 이렇게 커버 네, 씌워 놓으셨는데 안쪽에 파손 네, 전혀 없는 아주 깔끔한 컨디션을 네, 보여주고 있고 또 이제 실내 트립 쪽 보시면 이렇게 사제로 앰비언트까지 이렇게 멋스럽게 네,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센터 페시아 쪽에 순정 내비 들어가고요. 버튼 감도 아주 좋고요. 후진 기어 놨을 때 어라운드 뷰 이렇게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시스트까지 들어가 있는 어라운드 뷰가 장착이 되어 있고 아래쪽에 프로토 공조기 들어가 있습니다. 듀얼 프로토 공조기 들어가 있고 멋스러운 시그니처 시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공조기 상태는 요 정도 컨디션이면 네, 말씀 안 드려도 되는데 한번 테스트라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지금 시원한 바람 잘 나오고 있고 바람색이 아주 좋습니다. 자, 또 아래쪽 내려오시면 JBL 사운드 들어가 있고요. 블루투스 기능, 그리고 CD 플레이어 기능, 그리고 오디오 버튼들 까짐없이 아주 깨끗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하단부에 수납 공간과 억수 USB 단자, 그리고 12V 단자 들어가 있고 이렇게 멋스러운 우드 포인트로 이렇게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또 코팅도 들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손톱 자국 크게 남지 않고 파손이 돼도 오래오래 이제 네,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 점 참고를 해주시고 기어봉 하단부에 많은 버튼들 들어가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 그리고 어라운드 뷰 온오프 버튼, 감지기 온오프 버튼, 핸들 열선, 리어 커튼, 1열의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전자 파킹 브레이크, 오토 홀드 기능까지 정말 18년식, 19년식, 20년식까지도 나오는 옵션들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차량의 금액대는 1,000만 원대라는 거를 네, 다시 한번 강조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렇게 내부 기능들 정상 작동하시는 거 다 보셨고요. 내부 컨디션들 다 보셨고 밖으로 나가서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보고 이 차량의 금액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엔진 룸 개방했고요. 엔진 소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엔진 룸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엔진 룸도 굉장히 정숙한 엔진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는 해당 차량 기아의 더뉴 K7 차량이고 해당 차량의 연식 2015년식 키로수 약 9만 키로대입니다. 연식 대비 키로수도 좋은데다가 하부에 미세누유 네, 전혀 없이 깔끔하게 하부 관리가 잘 되어 있고 거기다가 풀옵션 차량입니다. 정말 선루프만 빠지고 나머지 최신판 기능들도 다 들어가 있는 정말 가성비 있는 차량 저희 필승모터스 구독자분들께 1,450만원에 저렴한 금액대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옵션 가격만 해도 해당 차량 금액이 거의 한 뭐 700만원, 600만원 선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옵션이 그만큼 좋은 옵션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자 이렇게 차량 보셨고 궁금하신 점,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 우측 상단에 대표 번호로 빨리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언제나 좋은 가격, 깨끗한 매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K7 소개시켜드렸던 필승모터스 이대광 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